자, 안녕하세요. 카노프스 하기입니다. 자, 하기로. 자, 오늘 호구 라이더 이모티콘 상자가 나왔는데 특가 상품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호구 라이더 이모티콘 상자를 한번 구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게 23,920원이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비싼 거거든요. 여기 이렇게 가격대를 보면 이게 11,955원인데 이게 2만 머니에다가 전세킹 상자를 주는데 이거는 10만의 호구 라이더를 하나 줘요. 요거를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매 한번 가볼까요? 사용 불가라는데 잠깐만. 내가 그 사면 바로 까지는데? 됐다. 나온다. 자, 상자를 깠습니다. 자, 일단 400원을 주고요. 4,000원을 주고요. 자, 여기 잘 보이시죠? 자, 골드카드 4,000 주고요. 다음 거. 정말 무쓸모한, 요런 걸 주네요. 자, 세 번째. 뭐야? 아예 고르는 거야? 아, 보상 선택을 고르는 거네. 아, 이거 혹시 이거 지원 이거 안 쓰거든. 포탄? 요걸로 지원을 할게요. 대포로. 혹시나 우리 클랜원들 필요하신 분들 계실까 봐 이거를 드리고요. 자, 다음 거. 이 돼지가 떴네요. 돼지. 돼지 사명제. 자, 돼지 네 마리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새로 나온 거니까 요걸 클릭을 하고 다음 거. 야, 정말 쓸데기 없는 것만 주는데. 이거 혹시 필요한 거 있으세요? 혹시 필요한 거. 요거랑 요거 둘 중에 왼쪽 오른쪽. 혹시 필요하신 분 계시면 요거 한번 적어 주세요. 혹시 나 이거 필요한데 나중에 클랜에 신청하면 지원 좀 해 달라. 뭐 없어? 딱 10초 세고 없으면 그냥 아무거나 써서 갈게. 10, 9, 8, 7, 6, 5, 4, 3, 2, 1, 땡! 없네. 자, 그냥, 머스킷 총이 좋다고? 오케이, 알았어. 자, 다음 거. 그 왼쪽 게 낫겠네, 이것도. 그지, 왼쪽 게 나을 것 같아. 이것도 새로 나온 거니까. 또 이거 필요하신 분들 은근 많더라고. 클랜에 좀 시청하신 분들 은근 있으니까, 왼쪽 거. 로얄 훈련병. 나는 이거 솔직히 로얄 훈련병, 이게 덱이 솔직히 너무 무거워서 잘 안 쓰거든요? 근데 혹시나 필요하신 분 있으면 드릴게요. 자, 다음 거는, 이거 치유해보, 요거는, 내가 이때까지 써본 그 있잖아 그 스킬 중에 제일 별론 것 같아. 솔직히 이거 써갖고 이긴 적 한 번도 없어. 이거는 진짜 이거 써서 한 번도 이긴 적 없기 때문에 이거는 별론 것 같아. 이 통나무통으로 갈게요. 자, 오두막. 자, 이제 전설 나올 때가 됐는데 야, 이건 뭐 선택해야 되지? 마지막 전설 남겨놓고 이거 혹시 필요한 거 있는 사람. 나 이거 많이 있는데, 이거 가드를 할까? 가드? 가드를 하자. 가드 잘 안 쓰는데, 이거. 자, 이제 전설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전설. 자, 전설이 남았는데, 이 전설은 과연 뭐가 나올까요? 자, 정말 기대됩니다. 자, 한번 우리 전설 혹시 나올 거 예상하시는 분 한번, 적어주세요. 나는 이게 나올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한번 맞춰 보시는 분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자, 이 전설 뭐가 나올 것 같아? 마지막이야. 마지막 카드. 자, 뭐가 나올까요? 자, 맞히시는 분 선물 드리겠습니다. 없어? 자, 없습니까? 자, 인드 스파키 복불복이인데, 그러니까 뭐가 나올까요? 자, 명탐 좋고 난이도 한번 맞춰보세요. 인드는 뭐야? 인드는 뭐야? 인드 도둑 메가나이트. 나 메가나이트 나왔으면 좋겠어.
자, 갑니다. 자, 3, 2, 1, 고! 야, 진짜 오졌다, 오졌다. 이게 나오네. 임페르 드래곤이었어? 임페르 드래곤이 전설이야? 임페르 드래곤 전설이야? 나 이거 뭐 선택해야 되지? 저 법사 진짜 무쓸모던데, 저 법사 박쥐 소환하는 법사, 이거 완전 무쓸모던데. 이거 프린세스가 낫겠죠, 당연히. 프린세스가 낫겠지. 그지? 프린세스가 낫겠죠? 요게 낫겠지? 암흑각과 프린세스 각과, 고민되는데, 이거? 살짝? 프린세스? 암흑? 프린세스? 암흑? 원, 투. 어느 것을 할까요? 알아맞혀 보십시오. 팅동댕. 척척 박사님? 이걸로 고르래요. 자, 이걸로 갑니다. 자, 프린세스. 자, 이제 끝났는데.